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직도 밥 한 끼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결식우려 아동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영상을 보신 후 댓글을 남겨주시면 결식우려 아동들에게 꼭 필요한 생필품이 담긴 선물 상자가 전달됩니다. 댓글 하나에 선물 상자 하나.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올라! 반갑습니다. 자, 노트북 하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겠죠. 저희 채널에서는 주로 다루는 노트북들이 이제 고사양의 게이밍 노트북들이 많은데, 어쨌든 뭐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도 많았지만 사실 저도 주로 사용하는 노트북은 이 고성능 게이밍 쪽보다는 휴대하기 편하고 배터리 사용 시간이 오래가는, 그러니까 좀 심플한 노트북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살펴볼 제품은요, 적당한 가격에 가볍고 휴대하기 편한 제품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i 젠 8 노트북입니다. 자, 그럼 제품 외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디자인은 레노버 노트북이 늘 그래왔듯 심플한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그레이 컬러의 알루미늄 외장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레노버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로고가 상판 가장자리에 자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품 밸런스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이렇게 한 손으로 올리더라도 하단 들뜸이 없이 무게중심이 잘 잡혀 있습니다. 이거 노트북 할 때마다 확인하는데 요즘 노트북들은 다 잘 잡고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좀 이제 뭐 특징이라고 하긴 좀 애매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휴대성이 중요한 제품인 만큼 무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측한 제품 무게는 1.8kg이 나왔습니다. 이 어댑터와 케이블까지 함께 휴대할 경우라면 2.2kg이 나옵니다. 자, 요 정도면 16인치형 모델 치고는 괜찮은 무게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품의 간단한 스펙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의 경우 최고 사양은 인텔 13세대 코어 i7 13700H까지 지원을 합니다. 제가 리뷰하는 모델은 i5 13500H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최대 5200MHz 클럭의 LPDDR5 16GB를 탑재를 했습니다. 자, GPU는 인텔 내장형 그래픽을 사용을 하며, 스토리지는 리뷰 모델의 경우 512GB 용량의 PCI-Express 4.0 NVMe M.2 SSD가 탑재가 되었습니다. 입출력 단자는 좌측으로 두 개의 C타입 USB 3.2 제논 포트와 HDMI 포트, 그리고 3.5mm 오디오 콤보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와 두 개의 A타입 USB 3.2 제논 포트가 있습니다. 뭐 썬더볼트 포트가 없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제품의 사용성을 또 감안을 해본다면 썬더볼트 포트가 있더라도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뭐 그리고 C타입과 A타입 각각 두 개 USB 포트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출력 포트 편의성 부분은 뭐 잘 갖춰져 있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품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부터 살펴볼게요. 16인치 사이즈의 안티글레어 처리가 되어 있어서 빛반사를 줄여줍니다. 지금 보시는 게 좌우에서 조명이 때려대고 있는데 어느 정도 빛반사를 이제 커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560의 1600 해상도에 60Hz 주사율을 전하는 IPS 패널을 탑재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제가 고급형 게이밍 노트북만 너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6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델은 스펙을 보면 아시겠지만 게이밍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라든지 직장인들이 휴대하면서 사용하는 노트북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60Hz 주사율이 아쉬울 수가 있을 겁니다. 디스플레이 주사율이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긴 한데, 이런 모델은 또 배터리 사용시간 측면에서 60Hz 주사율이 또 갖는 이점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60Hz 이상의 주사율을 가졌다고 해도 이 스펙에서는 사실 크게 의미는 없겠죠. 자, 그럼 디스플레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색상 전용은 sRGB 98%, Adobe RGB 75%, DCI-P3 75%, NTSC 71%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패널 밝기는 316.8L로 측정되었는데요, 표기된 스펙이 300L니까 뭐 그거보단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색상 정확도는 최소 0.34, 최대 4.39, 평균 1.69로 네, 요 정도면 뭐 상당히 좋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측정된 값을 보면 색상 전역에서는 그래픽 작업용 노트북의 성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좀 고급형 비싼 그런 노트북들에서 보는 디스플레이의 색상 전역과 비교해 본다면 좀 아쉬운 느낌이 있는 녀석이에요. 하지만 색상 정확도는 또 의외로 좋게 나왔습니다. 자, 다음으로 듀얼 마이크 및 물리적 프라이버시 셔터가 장착된 FHD 적외선 카메라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물리 셔터가 있기 때문에 해킹으로 인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능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네벤치 R23과 2004 버전의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R23 버전의 경우는 멀티코어 스코어가 11748점, 싱글코어 스코어는 1772점이 나왔습니다. 싱글코어 스코어는
저는 13500H의 평균 스코어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왔어요. 근데 멀티코어 스코어는 일반적으로 보는 이제 평균값 대비 좀 낮게 나왔습니다. 이 시네벤치 2024 버전은 멀티코어 682점, 싱글코어 105점이 나왔습니다. 2024 버전에서도 싱글코어는 괜찮게 나왔는데 멀티코어 스코어는 평균적인 값보다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CPU 쪽에 전력 제한이 걸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다음 테스트 좀 자세하게 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시스템의 전체적인 성능을 살펴보는 PC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입니다. 토탈 스코어는 5461점, 에센셜 1675점, 프로덕티비티 7833점,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션 6995점, 게이밍 4110점이 나왔습니다. 이 측정된 점수를 보면 레노버 리전 같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스트 시 확인된 최대 온도는 95.89도를 이제 피크로 찍었고요. 그 다음에 피크 전력 소모 부분은 73.16W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3500H의 최대 TDP가 90W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력 제한을 좀 소폭 걸고 발열이라든지 사용 시간 부분에서 좀 더 유리하게 설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컨텐츠 크리에이션 작업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산성 관련 성능을 살펴보는 UL 프로키언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입니다. 먼저 프리미어 프로를 통한 비디오 에디팅 테스트 결과는 2522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점수되면요, 4K 영상 편집은 힘들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반면에 풀 HD급 영상 편집은 뭐 크게 무겁게 편집하지 않은 이상은 무난하게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포토샵과 라이트룸 클래식을 사용한 포토 에디팅 테스트 결과입니다. 점수는 4288점이 나왔습니다. 이 점수면 포토 에디팅은 문제 없는 성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이건 볼 필요가 없긴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오피스 생산성도 살펴봤는데요, 점수는 5485점이 나왔습니다. 오피스 쪽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성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키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키보드, 네, 전형적인 노트북 펜타그래프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노트북 리뷰하는 걸 여러 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펜타그래프 방식을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 펜타그래프 키보드의 바닥치는 느낌은 이 녀석도 어쩔 수가 없어요. 딱 키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트북의 키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터치패드는 글라스 터치패드가 아닌 점이 좀 아쉽지만 대신에 터치패드 사이즈가 좀 큰 편이라 사용성은 좋았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도 있어요. RGB가 아닌 게 좀 아쉽지만 화이트 조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RGB 조명 감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오히려 업무용이라든지 학업용으로 사용하는 제품들의 경우라면 차라리 이 녀석처럼 화이트 백라이트가 깔끔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보안 부분에 있어서는 이 장착된 카메라가 윈도우 헬로우를 지원하기 때문에 얼굴 인식을 통한 잠금 해제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운드 쪽은 무난한 편이에요. 두 개의 스피커가 탑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뜯어가지고 내부 구조를 봤더니 스피커 위치가 조금 독특합니다. 특히 우측 스피커는 숫자 키패드 후면부 쪽으로 좀 겹쳐져 있는데 이 사운드 쪽의 밸런스가 좀 우려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 테스트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뭐 크게 그런 부분에서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품 내부를 살펴보고 확장성과 배터리 그리고 사용시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75.4W시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의 경우 제조사는 영상 재생 기준 18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최대 밝기로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도의 뭐 절전 모드 이런 거 없이 그냥 이제 고성능 모드로 설정해가지고 막 이렇게 오피스 작업도 해보고 이렇게 써보니까 대략 한 5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배터리가 조금 이제 부족해지더라도
USB-C PD 충전을 또 최대 100W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고용량의 PD 충전기가 있다면 동봉되어 있는 어댑터가 뭐 이렇게 큰 편도 아니고 작고 가볍긴 하지만 그래도 뭐 이제 뭐 좀 더 가벼운 PD 충전기가 있다면 활용을 해가지고 뭐 충전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또한 고속 충전 부스트를 통해서 15분 충전으로도 2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리뷰 중인 모델의 경우는 웨스턴 디지털의 SN740 512GB 용량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추가 슬롯이 없기 때문에 스토리지 용량 확장을 위해서는 기존 SSD를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확장이 가능합니다. 메모리의 경우는 LPDDR5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 교체를 통한 용량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뭐 요건 좀 아쉬워요. 확장성 은 조금 네 아쉽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쿨링 성능은 어땠을까요? 이 벤치 테스트 중 확인한 팬 소음은 평균 34dB 수준이고요. 테스트 중 확인한 열화상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부하 작업 시의 팬 소음이 아까 말씀드린 34dB 그 정도 수준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조용한 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작업의 경우라면 팬 소음은 거의 느끼기 힘든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노트북은 아무래도 휴대성이 강조되는 모델이다 보니까 파손 및 AS도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이 모델은 뭐 기본 보증에 ADP라고 하는 우발적 손상 보장 그리고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를 2년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뭐 24시간 고객 상담도 지원을 하고 필요할 경우 뭐 비대면 퀵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하니까 뭐 일단 뭐 AS 부분만큼은 뭐 잘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왠지 또 궁금하다고 하실 것 같아서 게임 성능 아주 간단하게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게이밍용 노트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의미는 없을 수 있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의 경우 풀옵션 세팅 시 다음과 같은 프레임 출력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요 정도면 좀 가벼운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는 뭐 짬짬이 할 수 있는 뭐 성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이 모델은 뭔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다거나 뭐 제 채널에서 주로 다뤘던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노버 리전 같은 고성능 제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무난한 뭐 스탠다드한 업무용 그리고 학습용의 노트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빌드 퀄리티라든지 소재 여기에 밀스펙 인증 같은 들고 다니면서 편하게 쓰기 좋은 노트북이라는 컨셉에는 충실한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저도 노트북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지만 그중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품이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능은 무난하면서 좀 막 들고 다니기 편한 제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테스트한 모델의 경우 가격은 온라인 최저가 기준 90만원대입니다. 뭐 가격에 대해서는 다른 얘기 안 할게요. 뭐 그 가격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쨌든 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뭐 데일리 노트북으로 사용할 제품을 찾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레노버 아이디어 패드 슬림 5i 모델을 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 사실 노트북은 네, 연말에 리뷰하기가 참 애매하기는 해요. 네, 뭐 또 좀 지나면 신제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겹치는 어떤 그런 시즌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제품이 궁금하다고 리뷰를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또 계신단 말이죠. 아무래도 가격대 그리고 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손대는 그런 라인에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제 채널에서 원체 그런 제품을 잘 안 다루니까 어쨌든 뭐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을 보시고 뭐 레노버의 아이디어 패드 이 노트북에 대해서 뭐 느낀 점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이거 굳이 아니더라도 뭐 노트북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대신에 이제 레노버라는 단어는 사용을 해주세요. 그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댓글만 추려서 제가 다섯 분에게 예,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